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약간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조금 흐트러뜨린 것 같습니다만 인공적인 흐트러뜨림이 느껴지는. 네, 제가 젊었을 때 이러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젊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좀 더 젊었을 때 이러고 다녔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마를 덮고 보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출렁거렸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시장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게 지수가 2200선을 계속 건드렸거든요. 예. 월요일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출발했다가 2200선 밑으로 이제 전강 후 약이었고 예.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요일도 2200선 위에서 출발을 했다가 밀렸고요. 어제는 2200선 밑에서 출발했는데 잠깐 2200선을 살짝만 터치하고 뭐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미국의 FOMC 이후에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나스닥만 오르고 네.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11포인트 하락 출발해서 오늘은 조금 뭐 어떨까 좀 이런 뭐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 또 상승했어요. 상승하면서 2000포인트를 정말 어제와 똑같이 살짝 건드리고 네. 2200.72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네. 매물이 쏟아지면서 1시까지 죄송합니다. 3시까지 장 마감 네. 30분 전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47포인트가 하락하면서 214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 마치기 한 30분 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쭉 끌어올리고 20분 동안 끌어올리다가 동시효과에 더 끌어올려서 예. 마감지수는 18포인트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30포인트나 땡겨 올린 거죠. 예. 마이너스 47에서 마이너스 18에 끝났으니까 2176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218종목 하락 종목이 660종목 이제 대부분 업종들이 좀 불안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괜찮았습니다. 코스닥은 뭐 아주 큰 폭의 하락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수가? 그럼 지수가. 그럼 지수 관련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오늘도 올랐나 봐요? 오늘도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안정적인 수급 면에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코스피보다는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바이오주들이 나쁘지 않았고요. 네. 코스닥은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음흠. 뭐 장중에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저점이 6포인트니까 6포인트 마이너스니까 1% 좀 안 되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장중에는 또 이제 8포인트 상승까지도 갔으니까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그런데 하락 종목 수는 코스닥에서도 940종목, 938종목이나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오늘 만기일이었는데요. 의외의 곳에서 매물 폭탄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뭐 이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만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코스피 200을 이제 추종하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이 있다. 네. 이게 거래가 끝나는 날입니다. 거래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버티면 뭐 네. 하락했으면 버티면 그 다음날 오르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거래가 끝나버려요.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뭔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거래라는 게 결국은 내기죠. 코스피 200이건 코스닥 지수건 뭐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 같아 못 오를 것 같아 요 내기한 거니까. 그렇죠. 내기니까. 그 내기가 네. 오늘 끝나는 그러니까 네. 승부 조작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더 높이면 또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뭐 손실 나고 있는 선물을 매수했는데 지수가 낮아서 한 애들은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진짜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막 사서 돈만 많다면 주식을 예. 막 사서 주식이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올라가고 그러면 선물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오늘이 그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을 주목을 하라라고 했냐면 외국인이 최근에는 현물은 그러니까 일반 주식은 많이 팔았지만 선물은 굉장히 많이 사놨거든요. 예. 5조 원 이상 매수를 해놨었습니다. 그 말은 선물을 그렇게 매수해놓고 마지막에 현물도 들어올려서 남는 돈으로 들어올려서 선물도 먹는 걸로
아. 그렇게 할 작전이 눈에 보이니까 그럴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너무 조금 아니에요. 설명 좀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기일에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지. 왜냐하면 그건 너무 이제 작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 네. 이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결제를 받든지 아니면 뭐 지금 6월이니까 9월물로 넘기든지 네.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물을 산 이유는 선물 가격이 싸서거든요. 선물 가격이 이제 이제 모든 이제 파생상품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코스피 200 선물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수를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냥 그것만 사지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그러면 위험에 너무 변동성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되거든요. 오르면 네. 좋지만 떨어지면 예.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선물을 살 때는 현물을 팔든지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선물이 올라도 뭐 선물에서 손실이 나도 현물에서 수익이 나니까. 예. 근데 그거를 하면 하나 오르고 하나 떨어지면 똔똔이니까 뭐하러 하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네. 그런데 싸질 때가 있습니다. 선물이 예. 원래는 현물보다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현물보다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뭐 상품이니까 누가 막 그냥 임의대로 막 팔면 가격이 떨어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죠. 뭐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비정상적인 예. 이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외국인은 저평가된 거를 사고 고평가된 거를 팔게 됩니다. 네. 그걸 이제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선물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낮게 거래됐었다는 네. 거죠. 싸다. 네. 예. 원래 그 가치보다 싸게. 그러면 외국인은 그걸 사고 비싼 주식을 팔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물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만기일이 돼서 이게 정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던 선물을 팔 거고 네. 반대로 선물을 파니까 주식을 많이 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많았는데 네. 오늘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은 뭐 기존 팔던 만큼 팔았습니다. 현물을 1162억 네.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뭐 뜬금없이 기관이 오늘 1조 1800억을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선물을요? 아니요. 현물을. 예, 예, 예. 현물을. 네. 보통은 외국인이 많이 사거나 뭐 문제가 되면 외국인이 많이 팔거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금융투자에서 7,400억 순매도, 연기금에서 한 3,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확 흔들렸죠. 왜 팔았는지는 어떤 뭐 그냥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연기금의 수급을 보면 매도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예. 뭐 ETF가 많지도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많이 팔았고 또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정기 변경. 코스피 200 정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의 정기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성 종목에. 그렇죠. 예. 요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이제 기관 수급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하는데도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좀 선물이 거래되잖아요. 네. 꽤 많이 빠지고 있네요. 나스닥은 1.5%, S&P 500 또 한 2% 가까이 다우존스는 2% 좀 넘게 떨어지고 그 유럽 쪽의 낙폭은 좀 더 크고요. 네, 지금 뭐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정도의 낙폭은 잘 안 보여주는 건데 드물었죠. 아마 한국 시장 내린 것 때문에 놀라서 이분들이 또 반응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서로 네. 영향을 주더군요. 네.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따라가서 구경하고 똑같이 카피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이라든지 한국이 먼저 벗어났기 네, 때문에 예.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하네요. 많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뭐 많이 오른 것이 또 부담이 있을 수는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뉴스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뭐 오늘 아침에 있었던 뉴스는 OECD에서 한국을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회원국 중에 가장 양호하다. 2020년 예. 경제 성장률 전망이 -1.2%, 내년은 3.1% 플러스 2차 확산이 없을 경우에 예.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은 뭐 재정도 지금 튼튼해서 그간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예. 코로나도 뭐 빠르게 잘 해결을 했다. 이상한 나라다. 그러면서 고용과 투자가 지금 안 좋긴 하지만 뭐 디지털 그린을 추구로 한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도 뭐 상승시킬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7.1% 하락.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OECD 회원국 중에 마이너스 폭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반복했네요. 그렇습니까? 이미 알죠. 우리 뭐 아닌가요? 그래도 약간 이 OECD라고 하면 네. 이 약간 좀 경제 쪽에서 좀 잘 나가는 애들 좀 모아놓은 1진 그룹인데 거기서 이렇게 좀 인정을 받으니까 예. 뭐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수소 관련주들이 좀 오늘 많이 올랐다는 얘기 있던데 무슨 뉴스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지금 수소 때문에 뭐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전기차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전기차가 이제 키 맞추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차가? 2월, 3월, 4월, 5월 계속 올랐고 3월은 아니구나. 4월, 5월, 6월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좀 먹을 게 좀 덜할 것 같고 전기차 다음은 뭐겠냐 수소차 아니겠어?라고 하면서 게다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상장한 니콜라라는 이제 수소 트럭 회사, 예, 예. 미국의 수소 트럭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막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면서 37불대 상장을 했는데 뭐 80불까지 올라가고 뭐 어제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르면서 이제 아 우리도 수소가 좀 중요하구나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예. 여기다 뉴스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어제였죠. 독일 정부가 수소 개발 계획에 70억 유로를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 에너지 생산 설비 5기가와트급 생산 설비를 증가하겠다. 네. 그리고 강릉도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 추진이 가시화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수소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네. 폭발, 수소 폭탄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수소는 네. 또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수소차와 관련해서 좀 배운 게 있어서 아 그렇군요. 아니, 네, 물론 네. 처음에는 수소 폭발 생각나고 수소 풍선, 수소 폭탄 이런 거 생각나죠. 네. 심지어는 뭐 암소 수소할 때 수소를 생각하기도 하나 아.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네. 이게 미리 발전을 해서 전기를 저장하는데 전기차는 배터리에다 저장하고 수소차는 수소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똑같이 전기는 만들고 저장을 어디에 하느냐 이제 그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하는 건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네. 어떤 나라에서 무슨 차를 만들 건가는 수소차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 갈 거냐 둘 다 굳이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는 이해했었어요. 물론 트럭 같이 큰 무게가 큰 건 전기차로 가면 그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져서 못 간다. 수소를 만들어 놓고 싣고 다니면서 가볍게 그 수소로 전기를 그 내부에서 만들어 가면서 타고 다니면 좋다. 는 것까지는 뭐 배웠죠. 그렇군요. 그러나 네. 그러나 글쎄요. 수소차도 돌아다니고 전기차도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아니 그것까지 부담드리지는 않게. 어찌됐던 간에 예. 강릉도 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다라고 해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합의가 돼서 산대원리 1원에 강원시 강릉시 산대원리 1원에 예. 근처에 2200억 원을 들여서 30메가와트 규모로 건립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뭐 니콜라에 이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도 수소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금은 다시 역전이 되긴 했지만 그저께 기준 네. 그러니까 9일자 기준으로 니콜라의 시가총액이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었었습니다. 한때 잠깐 다시 역전이 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와, 이게 대단한 뭐 이제 좀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테슬라를 볼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테슬라가 GM 시총을 넘었다. 지금 지금 480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GM이. 네. 근데 지금 테슬라는 1900억
달러 정도 합니다. 4배죠. 4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GM 넘었을 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아,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는 그렇겠죠.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야 뭐 시장이 판량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죠. 예. 아, 주말이 점점 다가오집니다만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전반적으로는 에너지가 떨어진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200이 좀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뭐 아무것도 네. 아닌데 뭐 2200이나 2210이나 뭐 2190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디지수에서 계속 밀리는 거 보면 네. 그런 수치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사장과 함께 금융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